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의 책임론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확산된 타투.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에선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타투 합법화 이슈, 각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해마다 이목을 끄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장 공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법부 수장이 없으니 피감기관들은 이렇다 할 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감도 사실상 맹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명수 체제는 끝났고 이균용 체제는 불발한 사법부. 진보도 보수도 아닌 기조에 사법부도 국회도 난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여야는 시작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부터 따졌습니다.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겁니다. 잘못된 인사추천을 대통령이 하면 그 바로잡는 게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명동의안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우회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경강부의 아닌가. 내년 22대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자 현수막 논란을 두고 대법원장 공백을 틈탄 유도신문도 나옵니다. 법원의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처장님께서는 법원을 대표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공식 입장이라도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시는 답변은. 저의 개인적인 입장인 거고요. 여당은 당장 사법부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했고 여러 가지 사안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체 판결의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할지 내년 2월로 예상되어 있는 뭐 법원장이야 법관 인사는 어떻게 할 건지. 특히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는 저는 권한 대응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의 인사 추천을 같은 대법관이 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대법원도 이례적인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무 대행자하고 행정처가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연말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두 분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 절차. 야당은 이참에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고치자고 개진합니다. 이게 큰일인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통보받은 거죠. 이 사람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뒷수습, 인사청문회, 그리고 뭐 낙마의 이 상황까지 다 감당은 지금 대법원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지명하고 동의를 받는 그 과정에 관한 검증에 관한 문제들이랄까 행정적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이틀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여야. 대법원장 공백 책임 공방은 법무부 국감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이게 자격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이건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잘못을 한 거고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아 이거는 비상조치 있는데 공직자 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까지 확인하셨으면 여기다 책임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료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 되니까. 전국에 파장을 불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의 향후 수사 전망을 두고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네.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진짜. 아닙니다. 비상이 걸린 대법원. 대통령실은 새 후보자 인선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명부터 국회 표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한 달 이상. 고법, 지법, 종합감사 등 앞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줄줄이 예고돼 있지만 돌아올 답변이나 반응은 뻔한 상황. 법원은 수장이 없으니 뭐라고 입장을 내기가 어렵고 국회는 책임론 말고는 무엇을 지적하기도 모호한 실정입니다.
자칫 실속 없는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어떤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최근에는 TV 등 방송 매체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문신, 즉 타투를 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시술받지 않은 타투는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이유로 타투 산업 성황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들이 겪는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신예림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타투샵. 한 고객이 깔끔한 인상을 위한 눈썹 문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눈썹 아이라이너, 입술 반영구 화장과 타투까지. 최근 TV 등 방송 매체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문신, 즉 타투를 한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타투 인구는 약 300만 명, 반영구 화장을 경험해본 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바야흐로 타투 전성시대. 그런데 이 타투, 의사가 하지 않는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모두 불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타투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직업은 타투이스트라고 부르는데 보건복지부 추산 타투이스트의 수는 2021년 기준 약 35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타투이스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고 협박에 막대한 벌금까지 여러 고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의사들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의사가 이 반영구나 타투를 몇 명이나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벌금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에 코드 번호도 있어요. 업계는 뛰어난 타투이스트들이 신고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등 K타투, K뷰티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여성 타투이스트나 1인 타투샵을 운영하는 경우는 범죄 노출 위험까지 있습니다. 간판을 이제 제대로 뭐 타투샵이다 걸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고객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불법인 거를 알고 환불을 받는다거나 여성의 약간 뭐 성 쪽으로도 조금 그거를 이용하고 악의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타투를 자기 표현, 패션의 일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타투가 피부 밑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시술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의 신체의 어떤 완전성을 깨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고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염과 염증의 위험에서 의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문신 행위가 의료 행위 일환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국민분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에 타투업계는 그런 이유에서라도 더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제도화에서 타투 관련 보건 교육과 위생 관리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연하게 문신이 해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화가 되지 않아서 보건과 위생에 지금 이제 그런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재료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좀 돼야 되고 제도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서 받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술할 수 있는 작업자들도. 현재 타투가 불법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법제화 시도가 있었지만 타투 관련 단체 사이 이견들과 의료계의 반발로 쉽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은 모두 11건. 그중 가장 최근에 발의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법안은 이견들을 조율해 일반 타투와 반영구 화장을 문신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묶어 필요시에만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병원과 대한보건협회가 제안한 문신업 위생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타투이스트 위생안전 교육 강화, 멸균 적용 범위 구체화 등이 골자입니다. 문신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 신청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신사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개념 때문에 성범죄 같은 일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비자들도 국가 기준에 따른 보건 환경에서 문신을 받을 수 있고 문신사들도 이거를 양성화해서 한국에 이 문신 시장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게 문신업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꼭 통과돼야 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술이다. K-타투 산업의 성장을 막는 기득권의 횡포다. 타투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올해 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네, 한 주간 법조계 뜨거운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앞으로에서는 자,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과 함께 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였는데요. 재석 295명 중에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면서 이렇게 이균용 후보자는 결국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고 낙마해왔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앞으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얼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예, 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인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 등 사법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고 재판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99년부터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해왔는데 이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안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24년간의 관행을 깨고 후보를 공개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 속에서 당초 중단했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전국의 지방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고 13일에 전국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16일에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35년 만에 이 대법원장 임명 부결입니다. 대한변협 긴급 기자회견 등 이 대법원장 공백,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만큼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이 대법원장은 이렇게 단순히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보자 재청권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지명권을 갖고 있고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전원 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관해서 대한변협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만큼 사법부의 위기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단 기간 내에 임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우려와 지적이 많은 만큼 얼른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슈 여기까지 알아보고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머그샷 공개법이 드디어 국회 통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제 신상 공개는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이 머그샷 공개법 통과로 인해 어떤 게 변화가 되죠? 예, 그동안 개별법에서 이렇게 신상 공개를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좀 제한적이고 이렇게 피의자가 현재 얼굴과 다른 사진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 공개가 되곤 있었지만은 오히려 재판 단계에서는 신상 공개가 할 수 없다는 좀 문제점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는 신상 공개의 좀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서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불리우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일 새롭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현재 신상 공개 제도에서 이제 어떤 부분
기준들이 변경이 되는 걸까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상공개 결정이 있더라도 지금은 좀 현재 모습과 다른 과거 사진이 공개되어 왔고 피의자가 이렇게 촬영을 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시행이 된 이후에는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에 얼굴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피의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도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내란, 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중상해나 특수상해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이렇게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법원의 결정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요건으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머그샷 공개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 향후 뭐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또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좀 이 법안을 좀 검토하면서 발견한 특이한 점은 이렇게 신상 정보 공개 요건 중에 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사항이 발생할 것을 성폭력 범죄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에서는 피의자가 초범이 아니고 좀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신상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가 좀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도 같은 요건으로 신상 공개가 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불법 촬영이나 뭐 합성 등을 통한 허위 영상물 제작, 통신 매체 이용 음란도 공개 대상에 좀 포함이 되어서 향후 관련 범죄가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동 청소년 성매수나 뭐 스토킹 범죄 같이 이런 범죄들이 좀 공개 대상 범죄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특히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에는 좀 범행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향후 좀 법 개정 시에 이러한 범죄들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좀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견해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최근 가족 간 직거래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종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최근 가족법인을 활용한 이 부동산 부의 이전과 이와 관련된 리스크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세무사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의 발표 사례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거래해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해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거래를 왜 의심하고 적발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로 최근 전국의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즉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데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직거래에서 아파트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이제 아무래도 이거 불법 거래다라고 의심을 하게 돼서 기획조사까지 이루어진 단계거든요. 즉 이러한 거래가 편법적인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를 활용을 해가지고 불법적인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동산 직거래 내역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혹시나 이 부동산의 불법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를 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통보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고저가 거래라는 것은 무슨 뜻을 뜻하는 거죠?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시가로 거래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주변에서 아파트가 이제 10억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면 이제 내가 이제 같은 단지 내에 동일한 이제 평수를 가진 그런 아파트를 이제 아들에게 또 이제 요거를 뭐 매도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이제 시가대로 거래가 되는데 이것보다 높거나 낮은 것 이런 것들을 고저가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0억 원보다 이제 30% 정도 뭐 싸게 팔거나 뭐 비싸게 팔고 팔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5%를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할 때는 30%, 특수관계인과는 5%로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 네. 저도 이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뭐 가족이니까 조금 더 싸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고요. 자, 그것 외에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세무사님? 네, 최근에 뭐 무분별한 부동산 컨설팅이 워낙 유행하다 보는 거니까 오히려 잘못된 컨설팅 때문에 더 큰 사례를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발표된 사례에서도 여기 또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표이사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자금을 본인이 회사에서 차입해 온 사례입니다. 물론 뭐 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대표이사인 회사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위협했다라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 샘플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취득 자금이 26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이었는데 그 금액 전액을 다 법인한테 빌려왔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만약에 빌려왔다라고 한다면 적법한 이자를 측정을 했고 그리고 대출금과 원리금이 적합하게 좀 상환되고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도 남들한테 사왔을 때처럼 가격인 시가가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실제가 아닌 자금을 내가 특수관계인 법인 등에 빌려왔다라고 한다면 적법한 이자를 지급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부동산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꼭 적정 이자율만큼씩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제 지인 중에서도 사실 가족 법인을 활용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슷한 컨설팅을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거 전부 위험한 걸까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샘플 사례도 이제 자세히 이제 보시면 이거 주택의 구입 자금 26.5억 원 전액을 회사에서 빌렸기 때문에 이제 적발까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 등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이제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가족법인 소유를 이제 변경하는 컨설팅이 유행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세부적인 내용들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스킴을 좀 말씀드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 이때 가족법인 형태로 이제 설립할 때부터 추후에 이제 법인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뭐 이런 출구 전략까지 좀 고려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실제로 가족법인을 활용을 해서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네요. 좀 세무사님께서 최근에 좀 이와 관련된 상담하신 실제 사례를 좀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변호사님께서 아마 이론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실제 사례로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약 30년 전에 토지를 취득하셨고 그 토지 위에다가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회사가 법인이 이제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제 계속 사업을 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아버님께서 경영에서는 좀 물러나시고 자녀분이 이제 상무로 취득하면서 법인 경영의 모든 것들을 좀 컨트롤하고 계신 건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버지께서 30년에 취득한 토지 가치가 워낙 이제 올라간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부동산 가족법인을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크게 저희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법인의 합병 단계가 좀 준비가 중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런 분들의 사업장은 수도권 과밀학자권역이 아니라서 조금 더 많은 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런 컨설팅은 좀 경험 많은 전문가들과 좀 꼭 같이 상담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부동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처음에 항상 생각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이런 직거래를 문제 삼은 것처럼 정말로 이제 중개사 없이 다른 분과 직거래를 하신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에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서류인데 이때는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를 정확히 그리고 잘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번 돈으로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하는 서류고요.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금융기관이 이외로부터 차입액으로 내가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수관계자의 그 차입금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내부적으로 나중에 꼭 관리를 해가지고 과세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거 뭐 자금 회수는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아직도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사후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받고 과세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요 소명서를 먼저 좀 작성을 하시면서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구나 그런 것들 미리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꼭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부의 이전에 대한 사례와 또 리스크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